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물방울 요생 추가로 하나 더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물방울 요상 3개 얻는 방법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그런 식으로 몬스터가 의퇴해서 변화하면서 이제 물방울 요생을 드랍하는 그런 걸 한 개 더 발견했거든요. 위치는 여기 풍차 마을인데 여기 마커 찍은 부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길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일단 풍차 마을 오시려면 여기 알터가도 세 갈래 길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 전성문을 타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.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직선 길이라서 뭐 길 따로 찾을 건 없고요. 그냥 쭉 달려주시면 됩니다. 여기 오시면 몬스터 한 명이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. 좀 쫄아가지고 얘를 때려주시면 이렇게 변신하면서 사자몹이 나옵니다. 보이시죠? 공간이 좀 좁아서 조금 잡기 불편한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이 친구가 죽으면서 물방울 유생을 하나 줍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추후에 이런 식으로 물방울 유생 얻는 거 더 알게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